안녕하세요. 3대대 24개국 오달수 권사입니다. 특별차량 시작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등하고 옆구리 이렇게 가슴 쪽에 통증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담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담은 좀 뻐근한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막 여러 개 바늘로 콕콕 쑤시는, 누르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팠어요. 며칠 있으면 낫겠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, 3일 있다가 이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등 쪽하고 옆구리 쪽 또 가슴에 막 이만큼이 뭐 이렇게 수포가 막 생겨났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 처음에는 이제 단물을 뿌리고 이게 뭔가 이제 그 딸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딸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엄마 아마 대상포진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특별철화 불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멘 했죠. 그리고 이제 철야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합하지 못한 게 있는가 있겠구나 싶어서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기도 하고 아버지 예, 성령의 분세례로 질병균들 다 태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.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서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수포가 하나도 안 터지고 바로 새카맣게 이렇게 좀 빨가면서 새카맣게 죽어가더라고. 그러면서 그게 바로 딱지가 다 떨어졌죠. 그래서 애들이 자꾸 엄마 아프지 않아? 그러는 거예요. 대상포진은 엄청 아픈데 아프지 않냐고 자꾸 물어서 엄마 안 아픈데?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치료받고 또 성령의 분세례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옛날에 그 첫사랑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기도하는 게 너무 또 좋고 또 어쨌든 막 그 다니엘 철야, 특별 다니엘 철야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너무 감사했습니다.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요. 사랑하는 목자님,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목자님, 사랑합니다.